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사실 저할 얘기가 많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 주제예요. 뭐 생명이 처음 탄생할 때 누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그 현장을 관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우리 현재 관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유추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정확한 답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뭐 과학적인 설명도 가능하고 그 비과학적인 설명도 가능한데 사실은 종교적인 설명을 그냥 믿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외계에서 생명이 왔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무지하게 간단해요. 근데 그 설명은 진정한 설명이 아니잖아요. 또다시 그 외계의 생명은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기원했느냐 하는 거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구의 생명만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아, 외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외계에서 생명이 기원했다 하는 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가능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그 받아들이고 나면 또다시 우리에게는 그 외계 어디에선가 생명이 어떻게 기원했을까를 또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설명에 대한 답은 그렇게 저뭐 충분한 얘기를 할 만한 게 없네요. 네. 뭐 제가 잘 쓰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어떤 분이 저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길게 인터뷰를 하고 결론으로 뭐라 그러냐면, 아, 이제 보니까 뭐최 교수님은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치열하게 쓰시는군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신문에 글을 지금 한 십몇 년째 쓰고 살았는데, 신문에 글을 저는 적어도 한 3, 4일 전에 보내줍니다. 신문 기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아, 신문 찍어야 되는데 글이 안 오는 이런 일이 있으면 막 전화하고 왜안 주세요? 뭐 이러는 건데 저는 며칠 전에 주는 걸로 그래도 퍽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한마디로 제가 글 쓰는 글을 그래도 읽을 만한 글을 쓰는 비결은 미리 쓴다는 겁니다. 저만의 그저 데드라인을 미리 앞당겨 놓고 미리 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보내기 전까지 거짓말 조금 보태면 저는 적어도 한 50번은 고칩니다. 큰 소리로 읽으면서 제가 우선 제가 읽는데 불편하면, 아, 내 숨 리듬하고 이게 어떻게 잘안 맞네. 그러면 뭔가 그건 불편한 글이라 그래서 다시 쓰고요. 귀로 들어올 때 뭔가 이렇게 리듬을 타지 못하고 왜 이렇게 뜻이 잘 전달이 안 되나. 그러면 또 고쳐 쓰고. 그 어르신들은 왜저 방바닥에다가 신문을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뭐 이러면서도 읽으시잖아요. 이렇게 글이 글만의 리듬이 있거든요. 부드럽게 넘어갈 때까지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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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고칩니다. 저는 사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요. 치열하게 괜찮은 글이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씁니다. 제가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저 학부를 서울대 동물학과를 나왔는데 예전에 제가 학부에 다닐 때 그때 계열별 모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대 자연대학, 자연과학대학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들어왔다가 1년 1학년 공부를 하고 2학년에 전공 공부 조금 해보면서 3학년 들어갈 때 과를 정하는 거였어요. 제가 몸담고 있던 동물학과는 자연과학대학에서 최하위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동물학이라는 거는 별로 이렇게 인정받던 시절이 아니래가지고요. 그건 뭐하러 하나. 그래서 아무도 안 오는데 하도 안 오니까 이제 이른바 우리가 호객행위라는 걸 해야 됐거든요.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과 소개하고 뭐 이러는데 그때도 제가 대학원생이었는데 좀
나불거리기를 잘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학과장 선생님이 네가 좀 한마디 해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그 막중한 임무를 띄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저는 지금은 기억이 좀 한데 저한테 속아서 우리 과로 와가지고 지금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제 후배들이 저한테 늘 그 아우성을 치는 얘기가 제가 그 엄청난 뻥을 쳤다는 거예요. 자연과학 중에서 물리학과 화학과 비교할 때 생물학은 굉장히 다른 학문이다. 물리학이나 화학은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부분을 들여다보는 주로 그렇게 하는 학문이라서 이른바 자연과학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인 환원주의적인 방법론을 해서 파고 들어가는 분석력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다. 근데 생물학은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걸 종합하지 않으면 생명의 이 오묘함을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쪼개고 쪼개고 세포 안을 들여다본 다음엔 그거를 묶어서 세포와 세포를 묶어서 한 생명체를 봐야 되고 생명체들이 모여서 사는 그 모습을 또 봐야만 과연 생물이라는 세계가 어떤 건가를 아는 거다. 그래서 제가 겁 없이 뭐라 그랬냐면 분석력만 갖고 있다 그러면 물리학이나 화학을 해라. 나는 분석력도 있지만 종합력도 있다라고 자신하면 그러면 생물학과를 오는 거다. 이게 과에 지원하는 사람도 없는데 겁 없이 제가 그렇게 질러댔는데 그 해에 저희가 15명이 정원인데 그 전해에 15명을 못 받았어요. 그것도 6지망으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받았는데 그해 15명 1지망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사기를 잘 쳤는지. 근데 지금도 그 마음엔 변함이 없습니다. 생물학을 하려면 분석력과 종합력을 동시에 갖춘 그런 사람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내가 자연과학이 굉장히 하고 싶은데 나는 분석력도 있고 정말 전체 그림을 볼 줄 아는 능력이 남달리 있다. 그러면 저는 물리학이나 화학보다는 생물학이 훨씬 매력적일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